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여러분, 제 모자 어때요? 이번에 여름맞이로 샀는데, 큰 사이즈로 샀는데 전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사이즈인데. 오늘은 뭔가 제가 늘 하얀색 옷만 입고 준비하다 보니까 영상이 비슷할 것 같아서 파란색 모자를 한번 써봤어요. 써봤으니까 이제 벗을게요. 이거 스무드무드에서 산 거고 사파리의 블루인데 여름철에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죠. 근데 제가 이 사이즈로 샀는데도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름을 준비하면서 여름에 잘 들고 다닐 가방이랑 제가 구입한 신발을 가져 왔어요. 이번 여름에 비가 진짜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장화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지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가장 첫 번째는 가방을 짜자잔 갖고 왔습니다. 이번 여름을 위해서 산 것보다는 작년 여름에 산 가방도 있고 가격대가 괜찮은 제품들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했을 때 인기가 많았던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인기가 많아봤자 이제 저희 구독자님과 제 사이에 그 정도의 약간 호응이 좀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가방은 마지샤우드에서 구입을 했고 이렇게 은색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이런 실버 액세서리 하면 더 시원해 보이는 거 아시나요? 제가 또 공교롭게 골드보다는 실버가 더 잘 어울리는 피부색을 갖고 있는데 실버가 유행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버 반지, 뭐 실버 가방, 실버 백팩, 요새 인기 많은 실버 액세서리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저는 이거를 치앙마이에 들고 갔을 때 여행 지갑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마지샤우드의 시그니처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 개가 붙어있는 가방이 마지샤우드의 시그니처였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이걸 아직 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적용을 했 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은색이 포켓이 3개 다 열립니다. 제가 여행용으로 들고 다녔던 거는 뭐 앞에는 동전, 뒤에는 지폐, 그리고 그 뒤에는 립 틴트 이 정도로 들고 다녔는데 일단 보는 것처럼 너무 귀엽죠. 앞에 하트 포인트 미쳤잖아요. 그리고 은색이 무광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빛나는 은색이라서 그냥 착용만 해도 눈길이 가면서 되게 시원하게 포인트를 주기 좋아요. 근데 이게 체인이 짧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165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키가 171이에요. 그래서 제가 착용했을 때 골반 아래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착용하면 골반까지 내려오는 그 정도의 길이감에 살짝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저렴하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마지샤우드는 어쨌든 디자이너 브랜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20만 원대인데 이렇게 작은 가방도 비싼데 왜 길이 조절이 안 될까? 체인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하고 길이 조절이 되는 체인을 썼더라면 훨씬 더 추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키가 너무 큰 분들한테 추천하진 않고요. 가방보다는 액세서리 느낌이 강하거든요. 큰 가방에 이것저것 넣고 중요한 뭐 돈이나 카드 정도만 넣고 싶은 그런 작은 액세서리를 찾았던 분들한테 추천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귀엽고 작은 가방을 여러 브랜드에서 찾았는데 제 눈에는 이 마지샤우드 가방이 제일 귀엽더라고요. 산 거를 후회하진 않지만 실용성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가방이 너무 이쁘네요. 농협은행. 제가 작년 여름에 샀던 건데 이것도 마지샤우드 제품이에요. 몰랐는데 원단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진짜 은색 좋아하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마지샤우드 토트백이고요. 시원하게 들기 좋죠. 한 2년 전부터 토트백이 유행을 하면서 크로스백보다는 요새는 토트백 선호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니까 작은 토트백들이 포인트가 되면서 제품을 넣기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딱딱 다 벌려지니까 뭔가 이 안에 뭐 쿠션, 립, 지갑, 카메라 이런 것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거든요. 이거는 끈도 있어요. 끈으로 해서 크로스로 멜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토트로 드는 게 더 귀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 수 있게.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얼마나 밝아 보이는데요. 요새 이런 실버 액세서리나 실버 가방들이 유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실버 제품들이 나오는데 평소에 저랑 스타일이 비슷해서 약간 이렇게 캐주얼한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마지샤우드 감성이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토트백도 너무너무 귀엽고 사이즈도 귀엽고 마지샤우드는 공홈보다는 29cm나 W 컨셉에서 갖고 있는 쿠폰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최저가로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에서 구입했던 제품이고 이번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가방이라서 이런 토트백 찾았던 분들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또 키링 다는 거 유행하잖아요. 이렇게 고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다가 달면은 같은 실버 가방이어도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귀여운 가방으로 다이어리 꾸미듯 꾸밀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원단으로 가방 모양이 더 다양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지샤우드의 이 원단 컬러를 추천을 합니다.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재? 가죽?
그래서 이번 마디샤우드에서 하나 더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 막 너무 귀여워요. 솔직히 딱 봤을 때는 보테가 베네타가 조금 생각나요. 보테가 베네타 무슨 가방이지? 그거에 비해서 가격대는 거의 10분의 1이고 10분의 1도 아니죠. 뭐 20분의 1이라고 해야 되나? 20만원대인데 크기가 너무 귀여워서 포인트로 주기 좋더라고요. 제가 주로 갖고 있는 가방들은 검은색, 하얀색, 그나마 노란색, 분홍색 이런 컬러인데 제가 이런 컬러를 단 한 번도 구입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디샤우드에서 새로 나온 가방인데 이 가방의 컬러가 10가지도 넘게 있더라고요. 막 실버 있고 데님도 있고 다양한 컬러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컬러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가방은 이렇게도 되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요 모양으로. 근데 저는 요 모양이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 그 안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요. 여행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고리를 걸면 좀 큰 건 안 나오지만 이렇게 쏟아지면 다 쏟아지는 아예 오픈백이기 때문에 전 한국에서 여름에 편하게 메려고 구입을 했고 가죽이 이렇게 약간 유광이에요. 그래서 좀 오래돼도 바래는 느낌 없이 뭔가 약간 크랙감도 있어서 이런 잔기스에 예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요즘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들이 사실 조금 다 비슷비슷해지는 추세잖아요. 근데 그런 가방들 속에서 한 이게 빛 너무 예쁘잖아요. 가방 모양 이게 투트는 안 되지만 이렇게 크로스로 맸을 때 길고 약간 둥글둥글한 요 가죽끈이 매력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 부분에 가죽끈을 또 잡아주는 단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 약간 터키 블루라고 해야 될까요? 요 가방 컬러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름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메고 다니면 시원해 보이고 작은 가방이라서 부담 없이 막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가방 무게도 가벼운 편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늘색, 청록색 이런 가방을 구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아마 뭐 크림색이나 검은색 이런 게 훨씬 잘 나갈 것 같긴 한데 제 눈에는 여름에 이만한 가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진짜 열심히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것도 제가 작년에 구입한 건데 컬러감이 너무 귀엽죠? 아카이브 에프라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도 귀여운 가방 진짜 많이 메잖아요. 요새 약간 그 약간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귀여운 그 검정색 백팩 아시죠? 그거 제 친한 동생이 맸는데 실물로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W 컨셉에서 정말 잘 나가는 가방 브랜드인 아카이브 에프고요. 이거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한참 토트백에 빠지고 고리를 달았을 때 귀여운 느낌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고 편하게 들 수 있는 그런 가방을 찾다가 구입했었던 제품이에요. 가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넣고 싶은 건 다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것도 약간 이렇게 유광 느낌이라서 컬러 자체는 살짝 탁하지만 이렇게 빛 나는 느낌 때문에 여름이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는 봄, 여름에 들고 다니기 좋은 토트백이고 하나 아쉬운 거는 요 자수정 같은 요 느낌이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거를 뗄 수 있으면 떼고 싶은데 이거 떼는 게 훨씬 이쁠 것 같죠. 요 느낌 자체가 훨씬 더 빈티지하니 이쁜 것 같아요. 여름에 이런 좀 토트백 찾았던 분들한테 괜찮은 가격대라서 추천을 하고 이것도 가방이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포켓에 뭘 넣을 수 있어서 유용하게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여기 앞에도 넣을 수 있네요.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뭔가 W 컨셉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여름에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토트백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요새 유행이니까 여기다 키링 달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이제 치앙마이 캐리어 살 때 보여드렸는데 짜자잔 셀린느 가방이고요. 옆에 딱 들고 다녔을 때 무겁지 않고 너무 작지 않아서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여름에 이런 라탄백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게 작은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큰 사이즈로 구입을 했어요. 미디움 사이즈는 끈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딱 어깨로 메고 싶은데 그 느낌이 길지 않고 토트가 달려있고 얇은 끈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두꺼운 끈을 이렇게 어깨로 맸을 때 훨씬 더 시크해 보이고 코디가 완성이 되는 느낌인데 이 라탄이 작은 건 더 좋지만 끈도 얇아지고 토트가 달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셀린느에 가서 혹시 이 미디움 사이즈 파는 곳 아시냐 해가지고 뒤져서 서울에 딱 하나 남아있던 DP 상품을 구입했던 제품이에요. 가격대는 사실 셀린느고 가죽이 좀 들어가서 90만원대라서 좀 비싸기는 하지만 지금 나와있는 그런 라탄백 중에서는 제일 이쁜 것 같거든요. 뭐 이거 말고 로에베도 있기는 한데 로에베는 이렇게 길게 멜 수 있는 사이즈가 아마 없을 거예요. 있나? 있으면 어떡하죠?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여기 옆에 이렇게 너무 동그란 느낌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납작해야지 평소에 들고 메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원통 여기 부분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 보면은 아니 무슨 이런 집신 가방이 90만원이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셀린느라서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끔 해외 사이트에 딜을 뜨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대요. 한 60만원, 70만원대면 구입을 하더라고요. 저는 급해서 그냥 90만원대에 구입을 했고 이번 여름에 이런 라탄백 있으면 뭔가 짐이 많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텀블러
모자를 넣어서 들고 가야 될 때, 그럴 때 메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여름을 잘 보내려고 합니다. 클래식한 디자인들은 10년 뒤에 봤을 때도 촌스럽지 않고 오래오래 멜 수 있거든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들은 포인트 가방을 많이 구입하긴 했지만 비싼 거 구입할 때는 포인트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깔끔한 디자인의 라탄백을 이번 여름에 메려고 구입을 했고요. 이번 여름 말고도 다음 년 아니면 10년 뒤에도 잘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 4가지를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름에는 사실 늘 쪼리만 신고 다녀가지고 아니면 예전에 사놨던 그런 샌들만 신고 다녀서 이번 여름을 위해서 구입한 제품이 많지는 않아요. 여름에 비 오니까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장화를 추천해 드릴 거고 그 전에 제가 매일 신고 다니는 신발을 다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여름 되기 전에 다시 추천해야 되는 게 여름 되면 구입하기 힘들어요. 바로 제 365일, 너무 더러운데요. 여름 제 데일리 슬리퍼고요. 우포스입니다. 작년부터 연보라색을 좋아하면서 구입을 했는데 아마 새 거로 구입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밝은 모브 컬러일 거예요. 진짜 더럽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고 지금 이미 게시해서 동네에서 잘 신고 다니는데요. 일단 이거 구입할 때 팁은 사이즈를 한 반 사이즈는 크게 구입하는 게 좋아요. 아마 제가 이걸 유럽 기준으로 이건 39고 여기는 40이에요. 뭐지? 제가 이거 구입한 거 찾아서 쓸게요. 지금 너무 더럽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신어봤던 쪼리, 포인트 이런 쪼리보다 훨씬 더 편하고요. 이게 약간 발등 여기를 딱 잡아줘서 걸을 때 부담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신고 올랜도 디즈니월드에 가서 3만 보를 걸었었어요. 물론 진짜 발목이 휘어서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어떤 샌들이나 어떤 신발을 신어도 사실 만 보만 걸으면 발이 너무 아픈데 우포스는 편합니다, 여러분. 우포스는 진짜 편하고 요새 우포스가 컬러가 다양하면서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릴만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고르기가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컬러가 엄청 다양해진 건 아니지만 진짜 좋아요. 제가 신어봤던 쪼리 중에 가장 좋고 발 착용감이 푹신푹신하면서 이게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발등이 높은 분들은 이것보다는 토엔토가 더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발이라서 이거 너무 잘 맞았고 저희 집 가족들도 다 우포스 신고요. 제 친구들, 제 지인들도 전부 다 우포스를 신습니다. 우포스는 여름에 무조건 갖춰야 되는 제품이고 앞으로 더 더워지면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더워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땐 이 연보라 컬러나 브라운 컬러 그게 제일 이쁘거든요. 솔직히 딱 보면은 화이트가 제일 이쁘지만 화이트는 하루만 나갔다 와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밝지만 더러움이 티가 안 나는 이런 컬러로 추천을 합니다. 여름 오기 전에 무조건 구비를 해두시고요. 비 올 때나 이럴 때 뭐 발이 젖어도 괜찮으면 이런 거 신고 다니면 진짜 관리하기도 진짜 편하고 작년에 신었던 건데 이번에도 정말 잘 신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포스는 제발 제발 꼭 신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신고 다니려고 운동화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컬러감 진짜 이쁘죠? 짜자잔. 바로 살로몬의 TX6인가? 이 제품으로 기본으로 구입했습니다. 사실 저도 살로몬이랑 샌드리앙이랑 콜라보한 그 신발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니 제가 고민하는 사이에 막 하루에 20만원씩 오르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내가 살로몬을 사서 여기에다가 내가 꽃을 그냥 내가 자수를 놓겠다 싶은데 제가 자수를 놓을 줄은 몰라요. 근데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이번 여름에 잘 신고 다닐 운동화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요새 이렇게 연보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 여행에도 여름 포인트로 신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 저는 살로몬은 10 크게 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연두색으로 또 포인트가 있는데 귀엽더라고요. 아 마음 같아선 저도 샌드리앙처럼 여기 꽃자수 놓고 싶어요. 꽃자수 제가 놓을까요 여러분? 컬러감이 정말 예쁘고 이거는 워킹화라서 뭐 어디 잠깐 등산 갈 때라든지 아니면 오래 걸을 때 신으면 발이 진짜 편한 신발이에요. 살로몬 워낙 요새 대세기도 하고 많이 신기도 하니까 좀 여름에 신을 밝은 컬러 찾았던 분들이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무신사 단독 컬러라고 하길래 무신사에서 구입을 했고 컬러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밝은 옷에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부츠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에 비가 진짜 하루 종일 진짜 한 달 내내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랑 얘기하는 지금 이때 장화를 준비하셔야지 비가 올 때 구입하려면 배송도 느리고 뭐 언제 주문 제작이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이즈가 많이 품절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준비하고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새 대세는 락피쉬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부츠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사지 않았어요. 왜냐면 레인부츠를 사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보관하는 곳이 너무 없어요. 지금 저처럼 혼자 사는데 신발장이 크지 않다 싶은 분들, 어그부츠도 샀고 레인부츠도 샀는데 보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부피 차지를 정말 많이 해서 그냥 레인부츠나 이런 거는 작년에 산 거 오래오래 신는 걸 추천을 해요. 저는 두 가지를 구입해서 신고 있는데 길이가 총 세 가지가 있죠. 아예 짧거나 아예 길거나 그 중간이거나. 근데 저처럼 이제 종아리가 두꺼운 분들은 롱보다는 요 앞에 두 가지를 추천하는 바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더 추천하는 거는 중간 길이에요. 중간 길이가요, 여러분. 짧고 긴 부츠의 장점이 다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돼요.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죽겠네. 이거 헌터 제품이고요. 저는 US 8 사이즈 260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OK몰에도 있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여러 사이트에서 다 판매를 할 거예요. 요 제가 아마 10만원 중반대에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장화에서는 헌터가 클래식이자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잖아요. 겨울에는 추천하지 않지만 여름에 신었을 때 이게 제가 장점이라고 하는 게 일단 짧은 거는 신기가 편하고 긴 거는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짧은 거는 물이 또 잘 들어가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어느 정도 종아리 반까지 갖춰주니까 일단 롱부츠의 단점인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둘레가 진짜 커서 웬만한 저처럼 종아리 부자분들 신경 쓰지 않아도 다 잘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대신에 반바지에 코디를 하면 다리가 좀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여름에는 이거는 그냥 필수로 살려고 신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중간 길이 헌터 부츠를 가장 추천을 합니다. 요즘 뭐 샤넬이나 셀린느 레인 부츠도 많이 신는데 이러다 보니까 디자이너 브랜드 뭐 락피쉬 이런 데서도 비슷한 느낌의 예쁜 좀 캐주얼하지만 색깔도 다양한 그런 레인 부츠가 많이 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신어도 좋지만 저처럼 그냥 클래식으로 그냥 헌터로 가시면 어떨까. 헌터가 괜찮잖아요. 근데 락피쉬도 그렇다고 막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제가 제일 잘 신고 다니는 제품이고 5월 5일날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신고 다녔는데 아 역시 진짜 중간 길이가 최고다 싶었어요. 저처럼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롱부츠를 신으면 여름에 막 습기 차고 신발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는 안 들어올지라도 이 답답하고 꿉꿉한 종아리와 다리와 신발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맞게 신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처럼 좀 10 정도 크게 신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10을 크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발 부분도 딱 맞춰서 신으면 더 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뽀송하게 관리할 수 있게 10 정도 크게 사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5 정도만 크게 사도 훨씬 더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컬러감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무조건 검은색으로 추천을 하고요. 헌터가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도 엄청 잘 신고 다닐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거는 진짜 무거우니까 여러분 장화는 하나 두고 다신 사지 마세요. 진짜 보관할 때도 없고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여행으로는 당연히 안 들고 다니고요. 집에다 놓고 여름마다 비 올 때마다 무조건 신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짧은 부츠도 하나 샀는데 사실 이것도 편하게 신긴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비가 이 사이로 들어와요. 바지를 입어서 이런 긴 부츠를 신기가 어려워 했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잘 신진 않는데 제가 샀던 건 바버 제품이에요. 바버는 이제 자켓이 유명하죠. 비 올 때마다 입는 그런 왁스 자켓이 유명한데 아무래도 비 올 때 입는 자켓이 유명하다 보니까 부츠도 나오고 있어요. 긴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짧게 이렇게 바버 패턴 안에 들어가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짧아서 그런지 아까 거보다는 좀 이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들고 다닐 만한 느낌이고요. 그냥 딱 깔끔해요. 그래서 약간 긴 바지 입었을 때나 이랬을 때 신고 다니면 좋은데 약간 물 웅덩이 있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어쨌든 숏한 기장이기 때문에 비가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밑판이 이렇게 미끄러운 느낌 없이 편하게 신을 수 있어서 이번 여름에 어떤 장화 사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나는 요새 약간 대세를 따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락피쉬를 추천을 하고 나는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샤넬이나 셀린느도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나는 좀 가성비로 클래식하게 신고 싶어 하는 분들은 헌터의 중간 길이를 가장 추천하고 그 다음에 옷 신는다면 전 롱보다는 숏을 추천을 해요. 저도 종아리가 정말 두껍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초귀요미 우산을 샀는데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락피쉬에서 신발은 안 샀지만 귀요미 우산을 샀어요.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거 비닐을 안 벗겼는데 벗기는 거구나. 매장에서 샀고요. 10%인가 할인을 해줘서 생각보다 비쌌어요. 35,000원인가 하더라고요. 아니 우산이 왜 이렇게 비싸지? 근데 이거 살 가격에 저는 부츠를 살 것 같아요. 어쨌든 여름에 이거 들고 다니려고 구입을 했고 제가 딱히 여름 우산 같은 게 없었거든요. 늘 그냥 5,000원짜리 아니면 차에 딸려왔던 그 볼보 우산만 쓰고 다녔는데 친구들 있을 때 이런 귀엽고 상큼한 우산 쓰면 기분 좋을 것 같아서 락피쉬로 구입을 했어요.
이런 느낌이고요. 예쁘죠? 사실 원래 약간 파란색으로 구입하고 싶었는데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구입을 했는데 경량 우산인데 좀 예쁜 우산 찾았던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름이니까 친구 선물로 해줘도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여름에 잘 들고 다닐 가방들과 우산, 신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진짜 신발은 장화 아니면 옷버스만 신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말고 약간 꾸민날 신는 그런 신발들은 제가 이미 영상에서 소개한 그런 제품들을 계속 신고 있거든요. 여행 가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제품들 미리 찍어놓고 싶어서 영상 촬영하게 되었고요. 소소하지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에 적어두고 있으니까 다들 확인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